오늘의 뉴스9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밤 윤리위를 열어 이준석 대표 성상납 무마 의혹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징계에 불복한 최강욱 의원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전 산업 지원 방안으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 발주를 약속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당시에도 인후통과 피부병변이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이 고위직 인사를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권 견제 방안을 내놓은 당일 벌어진 일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